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가트럭 235마력 심사장님은 2007년 10월 11일날 간만동 보세창고에서 DC100 연료절감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. 평상시 연비는 5kg였고 일주일 만에 6.5kg로 향상시켰습니다.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7.4kg로 향상시켰습니다. 자, 연비가 얼마나 올라간 걸까요? 모르고 탈 때와 알고 탈 때 연비 차이가 48% 향상되었습니다. 그리고 연료비로 친다 그러면 32.4%를 절약했습니다. 모르고 탈 때 5kg, 배워서 익히고 알고 탈 때 7.4kg. 연비는 48% 향상되었고 연료비는 32.4% 절약하는 실력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국산차든 수입차든 5톤짜리 차 탄다 하면 보통 5kg, 5.5kg 이렇게 타시고 계시죠? 6kg 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5kg 타시던 분이 7.4kg를 탄다 그러면 연료비 비쌀 때 한 달에 400만원 사용한다 하면 월 130만원 절약하는 것입니다. 작은 돈 아니죠. 똑같은 일을 하고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큰 금액입니다. 이것은 오롯이 남는 금액이라는 거예요. 자기가 차를 산다, 새 차를 산다, 아니면 중고차를 산다, 뭐 캐피탈을 이용해서 할부를 부으면서 산다 하면 실제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런데 고정비로 들어가던 거 연료비요. 이 연료비를 아끼면 아낀 만큼 자기 수익에서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. 다 떼고 300만원 가져갔다 평상시에 연료비를 아껴서 100만원 더 아낀다 그러면 400만원 가져가는 것입니다. 작은 돈입니까? 이 부분요,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. 자기 능력을 배가시켜서 기름을 아끼면 아낀 만큼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. 자, 차이 많이 나죠? 이거요, 연료 절감한 게 아닙니다. 장착만 하면 연료 절감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. 자기 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탈 것이냐, 연료비를 어떻게 아끼면 될 것이냐, 이 방법을 배우고 분석 장비를 달고 연습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.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연료비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짓이 없습니다. 눈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그런데요, 눈에 보여야 아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또 눈에 보이더라도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. 기름값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고 댕기면 한 달에 100만원씩 낭비했다. 1년에 1200만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. 자, 한 달에 200만원 손해보고 다닌다 하면 1년에 2400만원, 10년이면 2억 4천을 손해보는 거예요. 이왕 운전하신다 그러면 전문가가 되세요.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아껴야 됩니다. 그것이 경쟁력입니다.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운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름값에서 하루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찾으세요.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